자, 그 문제 기출 문제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문제집 요 강의 들으실 때 저기 그 기본 요약 강의를 먼저 들으시고 이 문제를 이렇게 푸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요. 저기 지금 동영상 듣는 분한테 하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본 강의를 빨리 듣고 그다음에 해당 문제를 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학습에 효율적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몇 번, 몇번 하면서 풀 텐데, 여러분 그거 따라 오시면 돼요. 일단은 236페이지 가십니다. 4번 문제입니다. 이게 4번 문제 어려워요. 정신이 혼란해요, 이거. 갑소유의 X주택에 대해서 임차인을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을이 임차인입니다. 2019년 6월 3일, 10시에 확정 일자를 받으면서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근데 갑의 채권자 병이, 그러니까 집주인이 갑이에요. 병이 또 저당권자입니다. 같은 날 4시에 저당권 설정을 했고, 정은 다음 날 4시에 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사람, 보세요. 갑이 집주인이고, 을이 임차인입니다. 을은 날짜가 어떻게 돼요? 제가 잊어먹었어요, 지금. 6월 3일? 10시 이렇게 돼요. 요때 이제 전입을 하고 확정일자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요 세입자, 요 사람이랑 따져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채권자 중에 또 뭐가 있습니까? 갑을, 병이 있죠? 병이 있죠, 병. 저당권자입니다. 근저당권자. 이 사람은 저당권 설정 등기가 며칠, 같은 날을 했습니까? 4시, 4시. 10시고 4시. 4시는 16시인데, 그죠? 시간은 늦는데, 같은 날이죠, 같은 날. 그 다음에 정이 또 있어요, 정. 정은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6월 4일이겠네. 그 사람도 4시에 했는데, 이 사람은 채권자, 또 다른 채권자입니다. 이 사람은 근저당권자예요. 요 근저당권자하고 요 근저당권자하고 이 세입자가 우열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지. 그러면 이 세입자 같은 경우는 요때 이제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랬는데 전입신고도 그렇게 같이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밀려버려요. 얘한테 밀리죠. 요게 다음날로 넘어가잖아요. 6월 4일 되잖아. 그러니까 이세 가지 순서가 얘가 1등이에요. 얘가 같은 날인데 다음날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래서 병 1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당, 근저당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을 세입자. 그다음에 요 사람은 이제 다음날이잖아요. 다음 날인데, 요게 다음 날인데, 요건 0시고, 여기는 4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0시가 될수 없잖아, 얘가.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되죠. 근저당, 이렇게. 그러니까 세입자가 중간에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 요건을 갖췄는데, 촘촘히 들어서 있습니다만, 이 사람 1등, 요 사람 2등, 요렇게 3등, 이렇게 된다는 거지. 요런 상태에서 이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세입자가 여기다 확정일자까지 받아놨죠. 이 세입자는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입니까? 없는 세입자입니까? 경매라고 한다면? 없는데 있다며? 얘 뒤에 있잖아요. 대항력이 없죠. 우선 면허권은요? 있죠. 요건 갖추면 우선 면허권이 있어요. 등수는 1등은 아니야. 1등이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등수대로니까 얘보다는 늦지만 얘보다는 빠르잖아. 그러니까 우선 면허권이 있어. 등수가 2등이어서 그렇지. 자, 봅니다 이제. 1번 정의 저당권을 실행해서 밑에 있는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이야. 정의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을은 매수인에 대해서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여기가 경매를 집어넣은 거예요. 경매 집어넣으면 경매 등기가 뜨겄죠. 이 사람이 경매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은 대항력이 있느냐? 없어요. 여기가 경매를 집어넣어도 여기서부터 배당해서 줄 서요. 같은 집을 지금 여기하고 여기가 담보를 잡아놨죠. 두 집이. 그럼 여기가 경매를 치면 다른 집이면 모르는데 같은 집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채권자는 변제기가 남아 있어도 빨리 거기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것도 1등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경매를 집어넣는다고 해도 여기도 배당이 줄 서고요. 자기가 경매 집어넣어도 자기도 배당이 줄 섭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경매를 집어넣어도 기준은 여기예요. 1번.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 중간에 낀거 많이 하시잖아. 민법 시간에. 그다음에 2번. 병 또는 정 누구든 저당권을 실행해서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에
매각으로 인해서 을의 임차권은 소멸하게 된다. 이게 맞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정의 경매를 치든 제일 위에 있는 병의 경매를 치든 기준은 병이에요. 이 세입자는 이 경매 상황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맞습니다. 임차권 소멸. 3번 을은 X주택의 경매 시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면 을이 세입자입니다. 병과 정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이 사람이 배당 요구하면 병보다는 저요. 정보다는 빠르고. 그렇죠? 그래서 3번도 틀렸죠? 예. 병보다 우선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병 때문에 틀린 거예요. 4번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후 을이 우선 매도권 행사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X주택을 지금 배당금에서 보증금 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을이 그때는 X주택을 먼저 법원에 넘겨야 된다. 맞습니까? 이거잖아 이거. 먼저 법원에 넘겨야 되는 건 아니죠. 어떤 거요? 동시행 관계라고. 보증금 타는 거 하고 배당 받는 거 하고 배당에서 보증금 타는 거 하고 방을 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동시행 관계. 예? 동시행 관계인데 지금 여기는 먼저 법원에 인도해야 되니까 방 요 비우는 게 선이행이다 이렇게 쓴 거잖아요. 동시행 관계인데. 그죠? 그래서 틀린 거야. 5번. X주택에 대해서 을이 집행권을 얻어서 강제 경매를 신청했더라도 우선 매매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을 요구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어때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 요구해야 됩니까? 자, 이거 어려운 거예요. 지금 누가 경매를 신청했다고 나와요? 을이. 자, 경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여기서 얘도 경매 넣을 수 있고 얘도 경매 넣을 수 있어. 근데 은행이기 때문에 여기 경매 넣으면 이미 경매예요. 근데 이 세입자는요. 아까 했었어요. 여기도 경매를 칠 수 있어요. 경매 칠 수 있는 거. 그죠? 이거잖아요. 이거. 요거 요거 요거. 우선 매도권 있는 세입자가. 재판 한판 해서. 요거. 근데 그때 경매를 갖다 여기가 경매 신청을 했다. 여기 지금 병이나 정의 안 하고 경매 신청을 누가 했냐면 을이 했다. 그러면 을은 배당 요구 않고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왜냐? 경매 신청한 것이 배당 요구예요. 왜 경매를 신청하죠? 세입자 을이? 나 배당에서 받겠소의 의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경매 신청이랑 배당 요구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입자가 경매를 신청했으면 따로 배당 요구 할 필요가 없지요. 근데 세입자는 경매 신청 안 했죠? 얘가 경매 신청했죠? 그럼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돼? 배당 요구 해야 되고. 자기가 경매를 쳤으면 그게 배당 요구의 의사표시예요. 5번 어려워요? 이해 되셨기를. 정답은 2번입니다. 자, 6번 가시겠습니다. 238페이지. 내용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6번. 1번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해서 6번은 6번. 보증만한 청구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아까 했어, 방금 전에 했던 거잖아요. 맞죠 이거? 경매 넣을 때는 방 빼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거야. 2번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 이거잖아요. 임차권 등기가 된 뒤에 들어온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면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3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서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게 틀렸어요? 자, 요걸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설명 드릴 때 빠진 내용인데, 자, 여기서 정리해 봐요. 정보 제공 요청입니다. 이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해관계인이 정보를 갖다 들여다보고자 요청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정보 제공 요청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현재 임차인을 얘기합니다. 현재 임차인인 사람을 얘기하고, 임차인이 막 되려고 도장 찍기 전 그 찰나에 있는 사람이 밑에. 뭐 이때 정보 제공 요청을 할 때
자기의 보증금이 안전한가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그때 요 위에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정보 제공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찍어준 데 가서. 근데 밑에 있는 임대 체결을 체결하려는 자는 아직 체결 안 했죠. 아직은 이해관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주인이 동의해줘야만 정보를 떠들어 볼 수 있다고요. 이렇게. 차이점. 그래서 이쪽 부분이 이제 중요 부분이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3번에서 어디가 틀렸습니까? 체결하려는 자는 임차인의 동의가 아니죠.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지. 근데 가만히 보세요. 출제원들은 임대인, 임차인 그거 바꾸는 것을 아주 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대인, 임차인을 그렇게 잘 바꿔요. 저보고 내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라고 저는 낼 거예요. 저보고 내라면. 그게 정상적인 출제입니다. 근데 임대인의 반대가 뭐야? 임차인이지. 이렇게 임차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인이 왜 동의를 받아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하여간 틀렸어. 틀리기는. 이거에 반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에요. 그래서 출제 예상 문제였는데 이거 동의 없이 떠들어 볼 수 있다고 나올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나오기는 임차인의 동의 얻어 얘기라고. 임차인이 틀린 거예요. 네. 자, 4번.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했을 때 주택에서 가족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 상속권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상 관계에 있다는 얘기는 혼인신고는 안 돼 있지만 같이 사는 사람이야. 근데 만약에 돌아가신 그 임대인이 보증금이 한 20억이 있다고 해봐. 끝내주죠? 20억을 승계받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지 또 예. 할 맛이 나겠죠.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5번. 주택에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해서는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한다. 아까 밑줄 그었었죠? 예, 넘어갑니다. 또 쭉쭉 넘어가서 11번입니다. 갑은 이렇게 나옵니다. 2017년 1월 28일자 11번이요. 자기 소유의 X주택을 2년간 을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차 보호법에 관련해서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을은, 을이 누군지 정체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을은 여기서 임차인이죠. 자, 임차인은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사무실을 얘기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소 공증사무실을 받을 수 있잖아요. 2번, 을이 X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일부를 주거 외 목적으로 쓰고 있다고 해도 주임법에 따른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이거 틀렸죠. 3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갑은 언제든지 을에게 해지 통지할 수 있다. 묵시적 갱신 나왔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언제든지 해지 통보할 수 있는 사람은 임대인입니까? 임차인입니까? 임차인. 근데 갑은 누구예요? 임대인이죠. 그래서 꼭 낼 때 이렇게 갑으로 내면 좀 어려워집니다. 그냥 대놓고 임대인, 임차인 그러면 우리가 쉬운데. 그 다음에 4번 임대차 기간에 관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을 할 수가 있다. 보세요. 아니 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조정신청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낼 때 어떻게 해요? 있다니까 끝에 말하면 싹 고칩니다. 정말 편하게 출제합니다. 그죠? 없다 이렇게. 이런 출제를 되게 많이 합니다. 희한합니다. 이건. 5번.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과도하게 되어서 적절치 않은 경우 임대차 기간 중 을은 을이 누구냐 하면 임차인 그 차임의 20분의 1 금액을 초과해서 감액 청구할 수가 있다. 감액할 때는 5% 제한이 없죠. 네, 그래서 5번이 정답. 넘어갑니다. 15번입니다. 245페이지 1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1억 2천만 원으로 주택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주택의 경매 시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다는 게 우선 면제권입니다. 우선 면제권을 행사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돼요? 대항요건에다가 확정일자 받아야 되죠. 확정일자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반대로 쓰고 있습니다. 확정일자 없이도 라고 했기 때문에 X. 2번.
주택 소재지가 대구 광역시인 경우 보증금 중 2천만 원에 대해서 최우선 면제권이 있다. 여기 지금 보증금이 15번 문제에서 얼마입니까? 보증금이 2천이란 뜻이 아니에요. 문제 보시면 보증금이 얼마예요? 1억 2천이에요. 그럼 보증금 1억 2천은 소액입니까? 대구에서? 암기를 한 적은 없지만 서울이 1억 1천만 원 이하입니다. 서울이. 그러면 대구가, 대구 광역시가 아무리 광역시지만 1억 2천을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1억 1천만 원을 넘어갈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서울이 제일 높으니까. 그럼 무조건 소액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대구 광역시의 그 소액을 암기해서 맞추라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서울에 대한 1억 1천만 원 이하 3,700. 요건 좀 들어본 적이 있을 거니까 그거 기억해 하셔서 이건 무조건 최우선 면제권이 없는 겁니다. 2번, 3번. 다세대 주택의 경우 전입신고 시 집원만 기재하고 호수는 기재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을 인정받는다. 호수 필요해요. 다세대니까. 그래서 X. 4번.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증액된 임차보증에 관해서는 저당권에 기해서 주택을 경락받은 소유자,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저당권이 설정된 뒤에 올려준 부분에 대해서는 대항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는 거예요. 네. 경매에서는 이런 게 잘 나오는데, 자, 세입자가 A입니다. 보증금, 아, 2억, 이렇게. 근데 요 B가 근저당권자입니다. 근저당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저당 채권이 뭐 5억, 이렇게 들어와서, 그 다음에 A가 2년 있다가 재계약하면서 1억을 올려준 거예요. 플러스 1억. 그러면 1억이 올라갔죠, 이렇게. 근데 이 세입자가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전입신고 요건을 갖췄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제 1억을 올려서 3억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요 올린 1억은 요 근저당이 된 뒤에 올렸죠. 그래서 요 근저당보다 요 1억만큼은 뒤에 갖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거 1억 올린 요거에 대해서는 대항력이 없어. 뭐 이때 뭐에 대해서만 대항력을 갖는 거예요? 2억에 대해서만. 증액된 건 없어요. 대항력이. 예. 그런 뜻. 자, 그다음에요. 그래서 4번이 맞는 얘기고 5번. 확정 일자를 먼저 받고 나서 주택의 인도와 전입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 먼저 받았다고 돼 있죠? 신고일이 저당권 신고, 설정 등기일과 같아도, 같으면 어떻게 되죠? 저당권자가 승이야, 승. 그죠? 전입신고한 날짜하고 같으면 전입신고의 효력이 다음날로 넘어가 버리니까요. 그래서 이때는 대항력이, 우선 면제 순위가 누가 빨라요? 저당권자가 빠르지. 임차인이 빠르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넘어가십니다. 248페이지 19번 가십니다. 19번.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이제 한 두세 문제 하면 끝납니다. 차임의 증액 청구에 관한 규정은 임대차 계약에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5%를 초과해서 증액할 수 없어. 이것은 재계약할 때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얘기죠.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5% 초과해서 올릴 수 있다. 그 뜻이죠. 2번.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부여한 날짜,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죠. 그 다음에 확정일자 부여기관, 요 세 개를 그 도장에다가 새겨서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일자는 그 계약증서에 표시된 방법으로 부여한다. 맞습니다. 3번. 주택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등기까지 마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 요건을 상실했어요. 이사 갔다는 뜻이에요. 전출을 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미 취등해 놨던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 요건 우선 면제권 어떻게 돼요? 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사 갔으니까. 4번. 임차인이 다세대 주택에, 근데 요때 3번과 관련해서 만약에 요 임차인이 전세권 등기가 아니고 임차권 등기하고 이사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임법상의 대항력권 우선 면제권은 어떻게 유지하는 효과가 생기죠? 여기는 전세권 등기죠. 지금 나온 거 임차권 등기는 주임법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장이 됩니다. 대항력이랑 우선 면제권이. 전세권 등기는 민법 내용이니까 주임법상의 대항력은 그대로 날아갑니다. 전세권 등기 해도. 그 다음에 4번. 임차인이 다세대 주택에 동호수 표시 없이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 어떻습니까? 일부 지번만으로 했을 때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가 없다. 동호수 표시 없이. 그죠? 다세대는 호수 표시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표시가 없으면 대항력 없죠. 5번.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공사 나왔죠? 주임법상의 대항력이 인정되죠. 5번 틀린 거죠? 그래서? 더 넘어갑니다. 쭉쭉쭉 넘어가셔서 253페이지 26번입니다. 내용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방.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날, 제3자의 저당권 설정 등기일이 같은 날이면, 전입신고한 날과 저당권 등기일이 같은 날이래요. 그러면 저당권자가 이기는데? 같은 날이면? 자, 근데 거기 임차인은 저당권 실행으로 그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력이 없죠? 은행이 빠르니까, 저당권자 빠르니까. 대항력을 물어봤습니다, 여기는. D연방.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통해서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에, 그랬어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고세로 뭐예요? 승계한다. 그러니까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고스란히 떠안는다. 맞는 얘기죠. 그럼 대항력을 갖다가 이제 인정해줄 수 밖에 없어요. D급번.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면제권은 주택가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인정된다. 3분의 1입니까? 2분의 1이지, 2분의 1. 1번 주택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계약에 해지 통지할 수 있다.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는 사람 누구? 임차인뿐이다. 디귿하고 리얼번이 틀렸죠? 정답 3번. 자, 마지막으로 259페이지 보십니다. 33번 문제.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당사자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추정할 수도 있다. 누가? 임차인이. 맞죠? 2번 주택의 미등기 전세 계약에 관해서는 주임법의 준용을 받는다. 아까 한번 나왔었네요. 3번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 보고 해지 통지할 수 있다. 누가요? 임차인이. 맞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한테 불리한 것은 싹 효력이 없다. 맞죠? 5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주민등록 전입신고 이외에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된다. 대항력인데 대항력을 주장할 때는 확정일자는 필요가 없죠? 5번이 X죠? 네. 자, 쉬었다가 또 상가하겠습니다.